우리 일단 갑진생은 아니 악삼재예요. 아시죠? 악삼재요? 아홉 수에 내가 들어왔으니 59 아닙니까? 산신에 아홉에 갑진생들이 올해 자체가 삼재가 아홉 수에다가 악삼재입니다. 근데다가 우리 언니는 9월에 달삼재까지 같이 들어오셨어. 지라는 달삼재에.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속삼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사람 조심. 일단 인간을 조심해야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인간을 조심하고 나야 금전에 조심. 금전에 그러고 나야 내가 손해 수가 없다 소리가 나오시거든. 9월 22일 한여름이 다 지나고 9월 22일이면 이 사주팔자가 좋은데 시집을 가고 좋은 선택을 했으면 편하게 살 건데 그게 아닌 사람은 내가 항상 내가 먹을 게 있어서 누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뺏기는 사주예요. 내 사주에는 돈이 있어도 항상 뺏기는 사주라. 9월에 지는 먹을 게 많아. 그래서 내가 먹지만 22일에 닭과 기회에 이 닭이 두 마리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닭 두 마리가 내게 딱 있어도 80%까지 있는데 90에서 100%까지 딱 되려고 하면 이게 내가 항상 뺏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뺏기지 말래요, 할머니가. 뺏긴다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갑술이라는 또 개가 있어. 갑술 개는 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니? 갑을 하는 게, 1등 하는 게, 자, 가오다시 잡는 게.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없어도 있잖아. 일단 주잖아요. 그리고 왜 맨날 뺏긴다고요? 본인이 가오다시 안 잡고 안 하면 되잖아. 가오다시 잡을 것도 없는데. 없어도 본인은 그렇게 해요. 일단 갑술의 개 자체가 그래요. 갑이란 자체가 1등 하는 개거든요. 갑을 안 하는 개. 근데 기우라는 고집이 센 닭이 있어. 내가 꼽히면 딱 그 가야 되는 닭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다가 9월 22일. 글문 할아버지의 할머니 할머니지만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 자체는 시집을 잘 갔으면 이 사주가 굉장히 편하게 사는 사주란 말이에요. 용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은 6, 7, 8월 달에 물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9월 달에는 뭡니까? 조용히 쉬고 있는 가을의 용이어야 되는데 내가 쉬고 있는 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꾸로 서고 다시 승천을 하러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잘 가든지 내가 직업을 아까 말했듯이 잘 하셨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 내가 살면서 계속 바뀌어야 되고 힘이 든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자분이라도 쎄 소리 나는 걸 해야 되고 뭐 먹는 쪽을 해야 되고 뭐 움직이는 쪽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설계사 같은 거, 보험 설계사 같은 거는 안 맞아요? 하, 보험 설계사는 내가 볼 땐 약한데.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올해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이게 아부가 안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노? 엄마야, 아, 보험은요, 우리 엄마 보험 잘 아는데, 보험은요, 안녕하세요. 엄마, 니 고단지 하고 되는데, 우리 엄마는 아까 네가 못해서 같이 되게. 1등 하는 게, 잘난 게, 어떻게 보험이야? 안 되지. 보험은요, 꼬리가 12개 있어야 돼요. 엄마 꼬리 한 개 뒀잖아. 전직한데. 엄마 내 몸부터 반듯하잖아, 이렇게. 보험은요, 내 몸밭이 하면 어때요? 별도 돼야 되고, 동그라미도 되고, 세모도 돼야 되고, 찍찍이도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동작 갑자기 딱 실려갖고 봤죠? 안 되는 기라. 언니 제가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보험은 언니나 사주가 안 돼. 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 전화로도 언니 안 맞다. 안 맞아요? 응. 그러면 뭐 이렇게 먹는 장사라든가. 응. 먹는 거 서비스업 같은 거 그런 게 맞지. 내가 볼 때 언니가 힘드니까 이제는 막 아야라 때려치하고 막 해갖고 내가 볼 때는 그래 봄 앉아서 그 MT인지 뭐 MT인지 뭐 TM인지 그 시끄럽고 막 뭐 하려는 거 아닌다 아닙니까?
누가 보면 좋다고. 우리는 그 적성이 안 맞다. 일단은 이 보험은 말도 잘해야 되고 사근사근해야 되고 여시해야 되는데, 특히 사람을 보고 하는 점이 저기 먹고 보험이 아니고 전화라면은 내 고객님이 놓고 뭐 아이 바쁩니다면은 계속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결을 안 하고 뭐라고 전화하고 딱 꼬르피잖아. 왜 웃는 맞잖아요. 맞아요. 어? 딴 사람은 아우 아니고 고객님, 아 차장님, 차장님, 아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몸매는 안 하면 저렇게 하면 뜯고 뭐 이 사람이 내가 혼자 뜯었는데 끊었나 안 끊었나 전화기를 보고 있잖아. 아니 보험 안 맞다. 그때 뭐 장사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안 돼도 어디 가서 서비스를 하든지. 어? 안 맞다고요. 저기요. 저는 이제 뭐 좀 그렇다 친데 애기 아빠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 아빠를 좀 봐주시죠. 보세요. 같은 뜻이네. 네. 음력입니까? 네. 미안한데 내 아저씨 단명이잖아. 언니 아저씨 단명이시잖아요. 응? 2월 25일에 용이라 추운 겨울에 용이, 5일만 남으면 3월에 용이지만 그 5일을 3월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용이 힘들겠습니까? 이이요. 불사 할머니의 불사의 산신의 칠상 아닙니까? 응? 근데 이 집 자체가 단명이란 말이야. 응? 아직 자체가 단명이시잖아요. 응? 근데다가 용에 뱀의 두 마리에 정묘의 병수라 아닙니까? 고집도 세고 아집도 있고 머리는 좋은데 머리를 써도 자기 걸 제대로 못 쓰고, 한 번씩 속을 말하자면 다 딥이 나도 우리 언니가 착하니까 예수고 살았지. 벌써 보따리 싸 나가지 뭐 안 나가 뭐 했노? 응? 그러고 같은 용길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오래? 응? 아저씨 자체가 단명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단명이라고 바로 죽나? 그건 아니잖아, 아니야. 명 자체가 단명이라고 바로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고비고비를 많이 거간단 말이에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내가 볼 때는 그 특별하게 뭔 없는데 그 뇌경색 진단 받았고요. 당뇨약도 먹고 고혈압약도 먹고 요즘에는 또 잘 걷지도 못하고. 잘 하세요. 그래야 50압을 잘 지나고 60 하나가 되거든. 아저씨는 본래 자기가 이렇게 꽁꽁 이렇게 숨어놓은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뇌경색으로 오는 거야. 풀 것 같으면서도 우리 아저씨는 요 응어리 항상 감아져 있대요. 저 때문에요? 아니 지 사주가 그렇지. 무슨 언니 때문에 왜 그래. 아니 언니하고 살았어. 언니가 이렇게 살아 죽음에도 감사하다 이래 아저씨는. 막말로. 응? 그러니까 한 3, 4년을 잘 보살피셔야 돼요, 아저씨는. 그러려고 싶어. 응? 너무나 속을 새끼니까. 응. 안 들어서. 속 썩지, 속이 문드러지지, 아저씨하고 살라니. 내가 그저 보따리 아까 하나 사고 가지 왜 안 쌌냐고 하잖아요. 내가 그저 우리 내 사주 팔자가 나쁜 팔자가 아니에요. 부모를 잘 만났든지 아니면 시집 잘 갔으면 되는데 시집 잘 못 간 거야 내가 볼 때는 사주가. 언니 용이 시키면 9월 22일이면 일을 안 하는 용이에요. 그 본인이 시키면 구멍 단추 잘못 닫았잖아. 그래서 이래 된 거야. 그래서 빼지고 나와야 되는데 못 빼고 나왔잖아. 근데 나 1월 25일에 갑질이 뱀이 두 마리인데 얼마나 요렇게 비틀겠습니까?
사람을 남들이 볼 때는 그것도 멀쩡하다. 좋다라 할 거야. 근데 안으로 볼 때는 비비고 오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지가 지 그 합병이 지 스스로 누르는 거지. 왜인 때문에 누른 거야. 아, 60, 60 하나 잘 넘겨야지. 그래서 아홉, 스물. 하여튼 4, 5년을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냥 주는 밥 주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기가 더 안 달복대로 자기가 더 먼저 날리니까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병을 더 크게 만들잖아, 자꾸만.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면 있고, 운동 조금 해라면 하고 없는데, 그걸 안 하시잖아, 아저씨는. 지금도, 자기가 지금도 한잔인데, 한잔지를 이 생각을 못 하고 산단다. 어, 주는 사람 우리 언니잖아요. 어, 이 고집을 누가 꺾어? 아까 전에 2월 20일, 5일만 참으면 편하게 3월 달에 이 용이 3월로 갈 건데, 그 5일을 못 참아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 지 발등에, 지가 지 혼자서 날리잖아. 한숨 소리가 설로 나온다. 참 기가 찬단다, 어기차고. 승진은 또 개지랄 맞다. 응? 남들이 보면 멀쩡하다. 님이 꼴값을 들고 자빠졌냐, 씨발. 진짜 욕 나온다, 날매가. 지 마누라한테는 맨날 천을 다 잡아먹고, 남한테 맨날 다 주고 나니까 이제 늙었고, 이제 병이 들어갖고, 이제 이 지랄을 안 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지랄 해놓고. 응? 마누라나 자식이나 뭘 알았노? 지 하고 싶은지 지 혼자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지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밴 들어갖고 그 해놓고, 지금 이제 언니만 또 뚜디 잡고 지랄이가. 연병하고 자빠지네. 가서 뒤통수로 한대 확 때려피으면 좋겠다. 남매가 짜증나서. 진짜. 좀 때려주세요. 어? 진짜. 어? 진짜 할머니가 있잖아. 가서 뒤통수로 하자. 야, 니 정신 못하고 사진 탁 때렸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어? 니가 이 마누라에서 자식들이 그만큼 있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한다, 한다. 그리고 지가 아팠고 지가 병원인 거 왜 언니한테 탓을 하는데, 지가 지 승질이 못 이기고 지가 넘어가 놓고 왜 언니 탓을 하냐고. 아, 냅둬 죽든지 말든지. 언니 그건 못하잖아. 근데 마음이 약해갖고 우리 같으면 안 보겠지만 언니는 보잖아요. 그게 문제라. 뭐 그런데 돼지 아저씨 보면 뭐해 볼 거면서. 야, 지금 반성하는 기미가 없단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지가 이렇게 고개 숙일 줄은 모른단다. 한정하네, 진짜. 아유, 진짜 꼴값을 든다, 진짜. 아유, 철을 어디서 먹었는지, 철이 거꾸로 왔다도 거꾸로 왔어, 야, 너.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죽든지 말든지, 놔두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라도 아저씨 살리게 하려면 대수대명을 하시든지 하세요. 살려주면 대수대명하고, 아니면 죽이려면 그냥 놔두고. 딱 두 가지 방법이 돼 있나? 그래도 니 아저씨, 이 아저씨가 안 믿잖아. 뭐, 착한 게가 등신인가 바보가 전이나, 선녀가. 아유, 째려본다. 아유, 정말. 미워했는데, 미우면서도 불쌍하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우리 같으면 보지도 않는다, 나는 진짜 짜증나. 이런 남자를 왜 봐? 이러잖아. 지 하고 싶은데 쳐, 다 하고,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쳐댕기는 인간을. 그냥 가만히 아무 짓 하지 말고 그냥 가 계시라세요. 그래야 오래도 살지. 자기가 자꾸 복장하면요, 자기가 자기 명이 못 살아요, 언니, 아저씨는. 지가 자꾸 지가 저 지명을 채촉한대, 할머니가. 왜 자꾸 자기 명을 채촉하시냐고. 그리고 나이가 내일모레 60인데 아직도 아저씨는 철이 없단다냐.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덜 아플 건데 왜 자기 아프게 더 만드냐다. 병을 자꾸 더 크게 만든대요, 내가 볼 때는. 본래 뇌출혈 같은 건, 뇌경색은 그냥 운동 좀 살살 하고 약 먹고 집에 와서 또 좀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자기가 그걸 못 견딘단다. 그 언니가 백날 말해도 못 하던데 얘기 안 막었노? 이 고집을 누가 꺾입니까? 못 꺾어. 못 꺾는다. 그 말하니 뭐하는 거, 뭐. 죽든가 말든가 나눴지. 좀, 조금, 언제라도 좀 편하게 살까 싶어서. 아, 그럼 죽게 나눠비라, 마. 아, 짜증난다, 진짜. 죽지도 않아. 그게 문제라.
아니 우리가 딱 이렇게 딱 떨어지고 딱 죽으면 그만인데 안 죽은 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아저씨 약을 많이 먹습니까? 아파서. 네. 입에서 내가 약 다 안 내가 죽겠다 막. 입 있잖아. 이 약이 이제 약이 죽을까 싶어서 약은 약이란 약은 다 처먹고 네. 다시네. 네. 안 먹어도 되는 약을 왜 먹고 지랄이고 지가. 맞아요. 사서도 먹고. 아니 왜 그래 이 아저씨? 아니 입 있잖아. 지금 우리 약을 많이 먹으면 있잖아. 이 난 냄새 있지. 죽어서 먹은 약이 아니야. 이 아저씨 안 먹어도 될 약을 먹는다. 죽는 것도 되게 겁나는가 봐. 아이고야, 참. 아니, 약 안 먹어도 사는데 말아 자꾸 약을 먹어서 합병증이 더 생기겠다, 약 때문이라도. 본인이 사서 먹는데. 누구 말할게요? 나 떼는다. 약을 엄청 신경 먹습니다. 입에 단내가 납니다. 입 단내가. 엄청 말도 못하게 난다. 그냥 냅두세요. 그게 맞다. 말도 안 되는데. 그거 그냥 보험금에 MT인지 뭐 저 TM인지 그거 떼치고 딴 거에는 안 된다 그거. 월급 좀 받아놔 돈. 못 받아줘 그거 말하노. 할 게 없어요. 아니 그거도요. 시간 낭비예요. 안 돼. 안 돼. 딴 거 하세요. 딴 걸 뭐예요? 재주가 없으니까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좋은 사주가 아내 될 사주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아유 한정한다. 그러니까 언니는 먹는 쪽, 어? 뭐 서빙 같은 거, 응? 뭐 이래 앉아도 뭐 팔면서도 이렇게 말로 하는 거지. 보험은 안 맞아요. 보험은 전혀 내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다 물어보셨어요?